안녕하세요, 로드기입니다. 작년 7월 젠2 출시 후 저희 매장에서 나가는 본체에 아주 많은 수가 라이젠 CPU를 달고 나갔는데요. 그중 한 반절 이상은 오늘 리뷰할 메인보드에 물려서 나갔을 거예요. 도대체 무슨 보드길래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냐고요? 아시면서 참 그래. 바로 ASUS의 EX-A320M 게이밍 보드입니다. 먼저 보드의 외형은 가격대를 감안하면 못 봐줄 수준은 아니에요. 검정색과 빨강색의 적절한 조화로 검정으로 떡칠된 재미없는 보드보단 훨씬 낫고요. 보드 우측 하단에 조그만한 RGB 효과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은은하게 나오는 매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그래픽카드 끼고 컴퓨터 바닥에 놓으시는 분들은 자주 볼 일이 없는 부분이긴 해요. 그래도 안 나오는 것보다 나오는 게 낫잖아. 그죠? 암튼간에 보드 전원부는 6페이지고 후면 포트 쪽 전원부엔 거대한 방열판이 달려있어서 타 A320 보드에 비해 전원부 온도 관리에선 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NVMe M.2 SSD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부분인데, 보통의 보드가 M.2 SSD를 끼면 SATA 포트가 비활성화되는 일이 많잖아요. 요 보드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제조사 답변도 그래요. 그것도 하나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것만으론 인기가 많은 이유를 설명하기엔 약간 부족한 것 같은데, 도대체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은지 궁금하시죠? 딱 박아놓고 시작하자면, 이 제품은 A320 보드 중 유일하게 AMD의 자동 오버클럭 기능인 PBO 기능을 지원하고요. A320 보드 중에 유일하게 메모리 슬롯이 4개예요. 원래는 다른 제조사 제품 중에도 하나가 있었지만 현재는 단종된 상태죠. 단종 전에도 뭐 A320 게이밍한테 밀려서 인기가 없었어요, 걔는. 어쨌든 이 유일하다는 타이틀을 절대로 가볍게 볼 게 아니거든요. 특히나 A320 보드면 가성비 빌드 구성하시는데 자주 쓰일 텐데 조금이라도 더 성능을 뽑아낼 수 있대. 램 추가를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다른 애들은 안 되는 게 얘는 된대 라는 인식을 박아버리면 굉장히 메리트 있는 녀석으로 보이게 되는 거죠. 일단 ASUS라는 브랜드의 이름값이 컴퓨터 잘 모르시는 분들도 노트북이나 다른 전자기기 브랜드로 한 번쯤은 이름을 들어봤을 정도기도 하고, 컴퓨터 잘 모르시는 분들이 보통 인터넷 커뮤니티 같은 곳에 부품 추천, 제조사 추천 요런 거 해주세요 라는 글을 올리면 댓글에 심심치 않게 보이는 브랜드가 ASUS다 보니 컴니니들한테 눈도장은 제대로 찍은 거죠. 거기다 AS도 그래요. ST컴과 대원 CTS, 아이보라, AS 괜찮게 해주기로 유명한 곳들이죠. 보드 고장나면 본체 다 드러내야 해서 1차로 빡치는데 고생해서 AS 보냈더니 이상한 헛소리나 하고 앉아있고, 그럼 진짜 눈 돌아가잖아요. 요 세 군데는 저희도 그렇고 AS 때문에 문제 생겼던 적은 없으니까 믿고 구매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브랜드 이름값 좋아, AS 담당하는 것도 믿을만해, 그런데 제품도 내가 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동급 제품들 중에 유일하게 뭔가가 가능하단 타이틀까지 쥐고 있다? 그러면 다들 이거 사죠. 안 그래요? 이 제품이 실제 성능과는 별개로 왜 인기가 많았는지 대충 이 정도면 이해가 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 성능도 나쁘지 않습니다. 몇 달 전 저희가 390X를 320보드와 450보드, 570보드에 물려서 성능 차이 없이 호환이 가능한지 테스트한 영상을 올려드렸었는데요. 시간 괜찮으시면 요 위에 있는 요 카드를 클릭해서 영상을 시청해주세요. 시청하기 귀찮으실 테니 영상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드릴게요. 차이가 없어요. 지금 보여드리는 표는 각 칩셋별로 저희가 390X의 성능 차이를 정리해본 건데요. 보시는 대로 320보드랑 X570보드랑 점수가 그렇게 큰 차이가 없죠. 당장 CPU 성능을 확인할 때 자주 사용하는 시네벤치 20 점수만 봐도 320과 450, 570 간의 점수 차이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죠. 물론 어디까지나 테스트 수준으로 사용을 할 수 있다는 수준인 거고요. 장시간 사용하실 경우 클럭이 제대로 안 나온다던가 전원부 온도 관리가 안 된다던가 그런 일이 생길 수는 있어요. 애초에 390X 같은 100만원대 CPU 쓰면서 보드에서 몇만원 아끼려고 하는 사람 많이 없으리라고 생각해요. 맞죠? 570보드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전원부가 빈약한 320보드를 사용하면 결과는 굳이 말할 필요 있나요? 암튼 390X까지 쓸 수 있고 가격도 저렴한데 너무 좋은 거 아니야? 암요. 이렇게 좋은 점만 있는 보드가 있을 리가 없죠. 저희가 사용하면서 느낀 단점을 몇 가지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래픽카드 슬롯과 CPU 소켓 사이가 너무 가까워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CPU 쿨러랑 그래픽카드 백풀 사이의 공간이 너무 협소하다 보니까 그래픽카드나 CPU 쿨러를 탈착할 때 손가락이 힘든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조금만 실수해도 서로가 닿아서 약간의 흠이 나는 경우도 있어서 곤란해요. 이건 마이크로 ATX 보드들이 가지고 있는 고질병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그래픽카드와 M.2 SSD 사이의 거리가 너무 협소해서 방열판을 달 때 신경을 좀 써야 합니다. 리뷰땡 제품 같이 아주 얇은 제품을 사용해야 그나마 간섭이 없으니 방열판 구매 전 꼭 방열판 제조사나 보드 유통사에 문의하시고 구매를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5V RGB 단자가 없습니다. 보통
전용 5V RGB 단자가 고급형 메인보드에만 있는 걸 생각하면 당연한 일이긴 해요. 그렇다 보니까 A320보드를 쓰면서도 5V LED 지원이 필요한 쿨러를 사용할 경우 RGB 없이 사용해야 할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5V 변환 케이블을 산다거나 뭐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도 12V RGB는 지원을 하니까요. 쿨러 구매 혹은 시스템 구성에 참고해주세요. 자, 전원부 구성도 괜찮고 바이오스도 사용하기 편하고 조립 편의성 외에 중대한 문제가 없는 EX-A320 게이밍보드는 가성비 CPU 3500부터 메인스트림 CPU 3600 그리고 고사양 CPU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3700X까지 무난하게 사용 가능한 보드로서 굉장히 적합한 선택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가장 큰 문제는 가격이에요. 원래 7만원대 중반에 판매되던 제품이 인기 플러스 환율 상승 거기다가 지금 현재 시국이 시국인지라 계속 오르더니 얼마 전에는 10만원을 넘어가는 정신나간 짓거리를 하더라고요. 최근에는 또 조금 가격이 떨어져서 8만원대 후반에 판매 중인데 이전처럼 가격 경쟁력이 엄청난 제품은 아니지만 판매되는 320보드나 450보드 중에 2만원 넘 찾기는 쉽지가 않아요. 브랜드 이름값이나 사후 처리 자주 사용하진 않겠지만 바이오스의 편의성까지 고려하면 충분히 구매를 고려해 볼 만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에이수스 유통 3사 담당자분들 시간이 되시면 꼭 한번 모여서 가격 담합 같은 거 해보는 건 어때요? 7만원대까지 시원하게 한번 내리는 걸로. 아시겠어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